오빠. 바로 보이네. 내가 얘기하다가 뭐 잠시 끊는다 하면은 다시 이거 누르. Oh my god. 안녕하세요, 양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루 동안 브이로그를 찍게 된 지방사서 서기보 변요셉입니다. 일단 출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출근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사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제 하루 일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4년차 공무원이고요.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잘 나오고 있나? 제일 먼저 왔는지 도서관이 주차장에 아무것도 없어. 오늘 할 말, 제 일상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도서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 자리예요. 저는 도서관 행정팀에 속해 있고 현재 담당하는 업무는 윤현진 도서관 개관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 양산도서관이었던 곳이지요. 윤현진 도서관으로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큰 발주권이나 입찰권은 거의 다 끝이 나서. 예전에 서창도서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서창도서관 개관부터 이번에도 윤현진 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팀장님 덕분에. 왜 계속 그런 업무를 제가 맡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근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할 업무는 오전 중에 윤현진 도서관 공사 현장 감독을 나갈 것이고요, 오후에는 청렴 교육이라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 있어서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프로입니다, 고프로. 브이로그 촬영해야 돼서. 아니, 근데 오늘 브이로그 찍어야 돼서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무슨 브이로그? 아직 소통 담당관. 단장님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그 밑에 위에 유리 패널 뭐 설치하기 전에 빨리 가서 좀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그 스터디룸 그거 좀 조절 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출장 다녀오겠습니다. 윤현진 도서관 도착했습니다. 혹시 지금 소장님 어디 계세요? 이게 저희 원래 그 전실 옮기기 전에 그 정도 맞죠? 이거 유리 들어가고 벽 들어가고 유리 아니냐? 맞죠? 윤현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양산의 독립운동가시죠, 우산 윤현진 선생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서관이고요. 물론 뭐 저희가 기념을 할 수 있는 기념? 추모? 기리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두겠지만 일반적인 도서관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기념관은 아니에요. 학습, 취업, 진로를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열람실 부분을 위주로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분위기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최적의 학습 환경을 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현진 도서관 개관하더라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임대공사 현장 감독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세련의 길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선생님, 담당 공무원입니다. 연락 왔어요? 검사 받으러 오라고? 지난 양치부에 나오셨던 저 우리 여정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이네요. 거의 진짜 1년 만인 것 같다, 맞죠? 그때랑 달라진 점이 결혼했고 살이 쪘고. 자, 이제 한 1년쯤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를 해보시고 한 줄평. 그 생활이 도서관지 도서관지 도서. 그렇지, 그렇지. 저도 그래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손밥은 인상 좋은 나는 카페라떼. 나도. 저도 카페라떼. 따뜻한 거. 너무 광각이야 진짜. 인간적으로 사람 얼굴 땡글땡글해져. 약간 좀 퍼지게. 이런 네. 보이는 것만 이렇지 않을까? 아닌가? 아닐걸요. 점심도 먹었고 이제 오후 일과 시작하거든요. 벌써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금은 머리도 좀 식힐 겸에 잠깐 저희 사무실 옆에 휴식 공간으로 방문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생각 정리하기 좋아요. 시간이 벌써 몇 시야? 보이나?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브이로그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뭘 더 찍어야지 모르겠네. 연명 제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권리법무의 강점? 지역민 수요를 좀 파악해가지고 길게는 진짜 한 10수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제가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신기하다. 근데 이게 렌즈가 이래서. 렌즈가 왜요? 얼굴이 더 겁나 땡글땡글해 보이지 않아? 이게 약간 어안 렌즈잖아. 봐봐. 형, 형. 시끄러. 원래 시끄러. 20만 원? 못 끊으셨는데 20만 원에 헬스 끊었어요? 크로스핏? 그 힘든 걸 끊었다고? 다이어트는 지상가대지 지상가대야. 나 해물찜 맛있었어 근데. 진짜 여자 3명이서 먹잖아요. 다 먹었거든요. 남자한테 먹으려면 대차 시켜야지. 하고 볶음밥 다 저희 다 먹었잖아요. 먹고. 와, 볶음밥 맛있던데요. 맞아. 안녕하세요. 수고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크로스핏 등록하고 가려는데 물통을 들고 왜. 그 물통으로 되겠어요. 아니 얼마나 운동시키려고 그 물통을 보라고 하는 거지. 뭐 입에서 단맛 나게 해주겠다. 아 나 너무 무서워. 기어나간다는데. 바이바이. 네, 안녕. 오늘은 저도 뭔가 일과 시간 내 일이 다 끝나서 퇴근을 합니다. 확실히 겨울은 겨울이네요. 이제 벌써 해도 지고. 오늘 제 브이로그 어떠셨나요? 저희가 안 보이는 데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양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지방사사서기보 변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